자, 바로 랠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3%부터 3GP까지 만나보실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장에 다 모일 수 없어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참석 못하신 많은 분들을 영상으로 만나봤습니다. 성취하신 모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플래티넘 분들을 만나뵙는 시간입니다. 먼저 EDC의 어버브 리더님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EDC 이상 사장님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플래티넘 리더님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무대 올라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하이파이버, 하이파이브 퍼레이드가 계속됩니다. 네, 성취하신 모든 분들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네. 네, 무대 앞에 다리. 네. 네, 그럼 한 분 한 분씩 스피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윤미연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지인으로 계셨던 저희 최미영 고노균 사장님께 사업을 전달을 받았고요. 지금 6살 아이 아들을 키우면서 재미있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작년에 이제 21년도 회계연도에 PT를 달성을 했는데 너무 꿈같은 시간이었고요. 파운더스 PT랑 앞으로 이제 가야 할 핀들이 너무 많은데 그때마다 저희에게 용기를 주실 스폰서사님 뒤를 따라서 22년도 회계연도에는 파운더스 PT와 그리고 에머랄드 Q 들어가서 A65와 A70에 다이아몬드 사장님들과 함께 여행가는 사업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싱킹빅 화이팅! 안녕하세요. 고양시에서 사업하는 정정화입니다. 이 사업은 같은 교회를 다녔던 김정현 사장님께 전달받았습니다.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고 정말 평생 그냥 여유롭게 여행가면서 사는 삶을 원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됐고요. 많은 사람들 도울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에는 파트너들과 함께 여행갈 수 있도록 파운더스 플래티늄 에메랄드 도전합니다. 시키비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PT 달성한 이승정이라고 합니다. 네, 저의 스폰서님은 조영란 사장님이시고요. 그리고 박건수, 조금순 사장님의 소중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PT를 달성하면서 저는 리치 디보스 회장님을 굉장히 존경을 하게 되었고요. 그분의 우리 세상에서 공정이란 게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정말 평등의 기회를 주고 그리고 모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기꺼이 도와줄 때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것에 그 본질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파트너가 생기면서 제가 또 높은 핀을 달성해야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되었고 파트너와 그리고 그 파트너와 함께 꿈을 이루는 이 사업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네. 다음 회계연도에 에메랄드를 달성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남에서 사업하고 있는 정숙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이 사업 부부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에메랄드이신 김규진 홍원희 사장님의 소중함으로 받고 있고요. 상위 스폰서님은 최영순 사장님, 이승욱 다이아몬드 사장님 혼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의 건강이 안 좋아서 누트리 제품을 통하여서 건강해지면서 이 사업을 알아보게 되었고요. 정말 열심히 누구나 하면 된다는 그런 마음이 와서 저희 남편이 지금 한전 다니고 있는데 퇴사를 얼마 앞두고 있어서 남편의 퇴사 이후의 생활을 제가 즐겁게 해주고 싶고요. 또 우리 두 아이가 있는데 두 아이가 정말 열심히 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운더스 플래티넘에 도전해서 열심히 하는 사업가 되겠습니다. 시크빅 화이팅! 네, 마지막에 스피치 해주신 정숙자 사장님의 남편분께서는 너무나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네, 멋진 스피치 감사합니다. 무대 위에 올라오신 모든 리더님께 다시 한번 큰 축하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차렷 인사. 네, 이쪽으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파운더스 플래티넘 리더님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무대 위로 네. 모시겠습니다. 올라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차렷 인사. 네, 네, 스피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사업하는 박경숙입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김학천, 박경주 사장님이시고요. 저는 10대 때는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20대에는 워킹 홀리데이라는 비자로
호주로, 캐나다로 마음껏 꿈꾸면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대가 돼서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놓고 영어 강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을 때 이 사업 가족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전달받기 전에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제가 꿈꿨던 20대의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사업 알게 되었고요. 이 자리에서 진짜 꿈꾸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는 그걸 알게 되었고요. 저희 스폰서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 사업은 속도보다 방향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서 정말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배우면서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파운더스 PT를 달성을 하면서 뭐를 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왔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가장 중요한 건 이 사업의 기본, 띵킹비 그룹의 기본인 이 시스템, 대로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저희 스폰서님 김학천 박경주 사장님 이끌어주시는 하이아이 팀에서 정말 하나하나 스폰서님하고 밀착하고 상담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과 이룰 수 있었고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9월 해계년도 3년 남았거든요. 3년 지금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9월 1일부터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하고 김학찬 박경 사장님하고 밀착해가지고 루비트 다이아몬드 해낸 사업자 되겠습니다. 고 다이아몬! 안녕하세요. 한국아메 ABO 신영주 이익재입니다. 저희 스폰서 사장님은 권진경 홍호덕 사장님이시고요. 트리플 다이아몬드 김일현 이호연 사장님 소중한 후원 함께 받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찾아온 아메이가 이렇게 즐거운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했지만 또 이런 결과를 갖다 보니까 한껏 더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첫 단추 잘 끼웠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신영 사장하고 인생에서 행복하게 이 사업 계속 진행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10여 년 경력 단절료로 현재 11살, 9살 두 아이 키우면서 이 사업 시작했는데요. 너무나 신나고 재미있게 시작했습니다. 제가 집에서만 남편만 바라보면서 남편의 어깨를 짓누르면서 있던 제가 남편과 함께 미래를 함께 꿈꾸고 함께 설계하고 그럴 수 있도록 이 싱킹빅의 시스템 안에서 제가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 첫 결과로 제가 파운더스 PT를 이 그룹 안에서 이 시스템 안에서 이루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이 시스템에서 프로그인 되어서 A65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의 핀으로 꼭 승선할 것이고요. A70 더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싱킹빅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사업하고 있는 송진아입니다. 저는 결혼 전에는 보습학원 영어 강사였고 결혼 후에는 영어 리터러시 강사로 유치원에서 동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작년 2월까지 진행을 했고 저희 그 스폰서님은 수석 다이아몬드신 방숙 편은신 사장님의 소중한 후원을 받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 플래티넘으로 섰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한번 파운더스 플래티넘으로 이 자리에서 8년이 지난 후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떨림입니다. 이 마음처럼 제가 아미는 저한테 다시 떨림과 가슴 벅참으로 작년 7월에 다시 왔습니다. 제가 아메이 어게인 다시 하면서 작년 7월에 결단을 하고 9월 파운더스 플랫룸을 결정을 하고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너무나 제가 할 수 있을까 저한테 그런 두려움도 있었지만 저는 해내리라 한 달 한 달을 해나갔고 파운더스 플랫룸으로 21년 해계년도를 마감하면서 너무너무나 가슴 벅차고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21년 해계년도 시작이 되었고 저는 이제 보석을 제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메인을 통해서 제가 삶의 가치를 또 행복을 보상을 가족의 희망과 제 인생의 가치로움을 찾았다는 게 저는 너무나 제 자신이 자랑스럽고 또 그 옆에서 계속 저를 포기하지 않고 제 주변에서 맴돌았던 우리
방숙 변호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여기까지 결단하게 하고 오게 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제가 50년을 살았지만 앞으로 50년은 이 안에서 제가 삶의 가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아내로 사는 것보다 제 자신의 이름 송진아로 이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해년도 에메랄드 가슴에 품었고, 이 목표를 향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또 긍정의 힘으로, 쟤는 긍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종규 사장님 여기 계시고, 여기에 많은 리더 사장님들이 계시고, 우리 빅드는 김혜련 이혼 사장님 계시고, 이 시스템 안에서 제가 너무나 성장하는 제가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안에서 너무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택과 집중해서 이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아메이 AVO 윤동규, 장은진입니다. 네, 저희 스폰서님은 김유영 위세훈 사장님이시고, 저는 조금순 박권수 사장님의 소중한 후원 함께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이 아메이 사업을 만나게 됐는데, 단순히 이 수입 관련된 부분으로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이 장은지 사장님의 건강 관련돼 가지고 건강이 안 좋았을 때 이렇게 건강으로 찾아 오게 돼서 이 제품의 감동을 느끼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싱킹빅의 이 시스템 안에서 있다 보니까 함께 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저의 이제 제2의 미래를 다시 한번 꿈꾸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비전을 보게 되면서 이 사업에 매진하고, 시스템 안에서 그냥 즐겁게 팀과 형제 사장님들 안에서 그냥 즐겁게 즐기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시작한 이 아메이가 저를 더 성장하게 했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극도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는 이 시스템 안에 있고, 스폰서님들의 가르침이 있고, 경험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었던, 이미 많은 경험을 하셨던 스폰서님들 때문에 저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졌고, 그 기회를 잡아서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서 파운더스 플래티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파운더스 플래티넘부터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저도 보석핀을 꿈꾸면서 앞으로 더 나아가고, 제 파트너들이 파운더스 플래티늄과 보석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 안에 더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큰 목표입니다. 더 성장하는 사업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공공기관에서 첫 직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영어교육을 전공해서, 그 다음에는 또 세계여행을 다녀온 뒤에 아이들을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영어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또 공공기관으로 회귀해서 지금 공기업 다니면서 이 사업 투잡으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 사업을 전달해 주신 분들은 저희 외삼촌 부부세요. 제가 몸이 안 좋았을 때 저에게 진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제 건강을 위해서 전달해 주셨던 뉴트리라이트 제품이 저희에게 이렇게 사업으로 다가오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아메이, 밖에 누군가가 하는 아메이 다르다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 싱킹빅이라는 엄청난 시스템 안에서 저희가 아메이를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파운더스 플래티늄 마감하면서 루비까지 함께 성취를 하게 됐는데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지? 라는 게 고민이었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고민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작년에 9월 달에 큐 찍기 시작하면서부터 파운더스 플래티늄만 보면서 달려왔기 때문에 목표는 정해져 있었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만 생각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방법도 제가 생각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싱킹빅 시스템 안에서 스폰서님과 상담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재미있는 사업이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다니고 저는 공기업 다니면서 사실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세계를 아메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세계를 알 수 있게 됐다라는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올해 33입니다. 그래서 2년 뒤에 다이아몬드를 성취하면 U35 다이아몬드를 성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지고 저희 파운더스 플래티늄 열심히 해냈기 때문에 이 기세 그대로 스폰서님과 함께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사업자 되도록 하겠습니다. 싱킹빅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활동 중인 서은정입니다. 기존에는 저희 공방을 운영했었고요. 지금은 두 아이 키우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폰서 사장님은 저희 공방으로 뜨개로 하러 오셨던 정숙 사장님이신데 지금은 저는 이승엽 박재현 사장님 후원받고 있습니다. 제가 암회를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어렵게 가진 아이가 좀 아토피아 천식으로 되게 힘들어했을 때 저희 세탁세제를 전달받았어요. 이제 세탁세제 쓰면서 너무 감동받고 감동받은 제품을 마트 바꿨으면 돈이 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지금 공방하면서 진행을 했었던 부분인데 저는 성숙하지 못한 저의 모습을 이 싱킹빅 안에서 배워가는 모습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줄 모르고 존경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향성도 몰랐던 제가 이제는 사랑도 하고 파트너와 발맞춰 팀워크도 이루고 너무 행복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파운더스 플래티넘 길게는 갔지만 저는 이번 에메랄드를 도전할 거고요. 반드시 A65의 파트너 세 분과 같이 가는 그런 사업가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싱크위 화이팅! 안녕하세요. 네, 덕소에서 사업 중인 소은옥 이준섭입니다. 네, 저희 스폰서님은 다이아몬드 최영순 이승욱 사장님이십니다. 네, 먼저. 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제 아내로부터 전달을 받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정말 그 안개 속에 가려진 다이아몬드였었는데 이제는 어느덧 스폰서님의 그 확고한 그리고 그 확실한 비전을 저희한테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저희 스폰서님들 스폰서 사장님과 그리고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어느덧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정말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고요. 이제는 제 아내가 이제 주 사업자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보조 사업자로서 그리고 이제 열심히 확실히 내가 어떠한 그 뭐 장애가 있지 않도록 그 가사로서부터 철저히 제가 시간을 벌어다 주면서 성공을 되도록이면 빨리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한 해도 제가 반드시 우리가 같이 해서 우리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문 화이팅! 네. 제가 최영춘 사장님으로부터 정말 한 7년 만인가요? 그렇게 7년 동안 계속 제 주변에 왔다 갔다 해주시면서 거절해도 또 오시고 또 관심이 전혀 사업에 있지 않았는데도 계속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직장생활 저는 대교 눈높이에서 학습지 선생님을 했었어요. 10년 정도 선생님을 했었는데 그 일이 너무 재밌어서 최용순 사장님이 알려주는 아메이가 전혀 들리지 않아서 소비자로만 있었습니다. 근데도 끊임없이 저에게 오셔서 이제 권유해 주시고 하셨던 게 너무너무 지금으로선 너무 감사한 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5년 만에 지금 파운더스 PT를 성취했습니다. 지나 보면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 더 높은 핀을 성취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하지만 그래도 제가 열심히 달려왔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면은 더 가속도를 내서 정말 더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좀 생기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핀을 성취하게 된 거는 정말 우리 스폰서님과 우리 싱킹빅 시스템이 없었다면 정말 이룰 수 없었던 것이라고 정말 진심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과 스폰서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 성취를 할 수 있었고요. 이제 앞으로의 저의 5년 후가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제가 더 본보이면서 파트너들과 함께 열심히 달려갈 거고요. 매일매일 더 나은 저의 모습을 보게 될 걸 기대하면서 5년 후에는 어떻게 변해 있을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그리고 크루즈에도 반드시 저의 파트너들과 함께 가 있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매일매일 열심히 뛰어서 올 회계연도에 반드시 파트너들을 도우면서 스폰서님과 이 정말 너무너도 훌륭한 싱킹빅 시스템 안에서 성장해서 에메랄드 반드시 성취하는 사업자 되겠습니다. 네, 싱킹빅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멋진 스피치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우리 사장님께서 이제 전력적으로 돕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마지막에 소은옥 사장님께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시는 게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올라오신 이제 모두 성취하신 모든 사장님들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무대 위에 올라오신 모든 리더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차렷 인사. 네, 왼쪽으로 나가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EDC 이상 리더님들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무대 위로 올라오실 때 큰 박수와 함성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이어서 파운더스 플래티넘 리더님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네, 무대 위로 올라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떨리는 마음을 안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계십니다. 뉴 파운더스 플래티넘 축하드립니다. 하이파이브 퍼레이드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너무나 멋진 순간입니다. 경치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럼 경치하신 분들의 뜨거운 스피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 발짝 안 나오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아니요, 제가 잠깐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성남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순옥입니다. 이 사업은 동창으로부터 전달받았고요. 스폰서는 김희정 사장님이십니다. 신영순, 김희영, 수석 다이아몬드 팀에서 이 사업 재밌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백화점에서 7년 근무했었고요. 지금은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7년 근무했었고요. 지금은 아이 키우면서 아미 사업만 전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많이 아팠었던 저희 아이가 뉴트리 건강식품을 먹고 건강이 좋아지면서 이 사업을 하게 됐고요. 지금은 남편의 수입이 끊어질 때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빅드림이라는 멋진 시스템 속에서 스폰서님의 후원과 응원 아낌없이 받으면서 저희 믿음과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의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파운더스 핀이라는 핀을 달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회계연도에는 파트너 사장님들의 성장을 열심히 도우면서 에메랄드와 여행 도전합니다. 싱킹비 화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파는 솔령입니다. 네, 저는 오랜 친구인 김희정 사장님부터 이 사업 전달받았고요. 김희영 신용 사장님 팀에서 즐겁게 재미있게 신나게 사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 사업하면서 이 사업 함께 하고 있는데요. 방금 같이 이렇게 하셨던 사장님께서 저희 형제 사장님이세요. 몸이 안 좋으신데 이렇게 저랑 같이 자리에 서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이고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 있어요. 어떤 사장님, 제가 좋아하는 사장님께서 어머, 예전에 정말 아기 같았던 아메이에서 새싹 같았던 제가 오늘도 이렇게 성장해서 너무나 많은 이렇게 변화였다는 예를 듣고요. 생각해봤어요. 제가 정말 과연 그럴까? 그랬더니 요즘 제가 저를 뒤돌아보면은 제가 정말
새싹이었던 제가 이렇게 싹이 터서 나무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부족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도 계세요. 제가 1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하고 생각해보니까 한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제가 열심히 걸어갔고 저를 바라보는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 스폰서님과 함께 또 이렇게 계획도 세우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제가 그 자리에 서서 제가 스폰서가 되어서 저를 바라보시는 파트너 사장님들과 파트너 사장님도 있지만 소비자 사장님도 저에게는 소중한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업자 돼서 A65에는 꼭 크루즈 탑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싱키백 화이팅!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파는 이한정입니다. 네, 저는 전직은 서울시 공무원이었습니다. 한 20여 년 근무했고요. 명퇴를 하고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성장해서 파운더스 PT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EDC 달성하신 신영순 김희영 사장님 그룹에서 열정 있고 재미있고 드라마틱하게 아메이 하고 있습니다. 아메이가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성장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제 성장의 토대가 또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싱킹빅 그룹과 빅드림 시스템에서 리더로 성장하는 게 무엇보다 자부심이 있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내년에 이제 에메랄드를 도전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행동하고 또 좋은 깨끗한 원본이 되어서 복제시켜서 에메랄드 반드시 달성하고 크루즈 도전하는 그런 사업자 되겠습니다. 네, 싱킹빅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분당에 사업하는 항유입니다. 네, 저는 예전에는 호텔리어였었고요. 지금은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김희영 신영사님을 알게 되고요. 제 건강이 안 좋았을 때 뉴트리라이트를 섭취하면서 제 건강이 회복되고 그러면서 사업적으로도 제가 비전을 보게 됐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미팅 초대받았을 때 내가 할 일은 아니었고 진짜 시스템 좋고 사업도 좋은데 참 불편하고 좀 안 좋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제 아메이에 대한 비전 내지는 제품에 대한 확신이 들므로 인해서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계년도에 저희 이제 스폰서님 김희영 사장님께서 수석 다이아몬드를 도전하실 때 이제 같이 저도 동참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진짜 같이 열심히 했습니다. 시스템 감사드리고요.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성장하는 사업가 되겠습니다. 싱키빅 화이팅! 안녕하세요. 하남에서 사업하는 서소영입니다. 저는 대학교 친구로부터 박정현 에메랄드 스폰서님 만났고요. 사업 진행하면서 장미경 업라인 다이아몬드 사장님과 박정선 수석 다이아몬드 사장님 그룹에서 신나고 재미나게 사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둘째 아이를 낳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30대 중반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때 친구로부터 전달을 받았는데 정말 꿈은 많았어요. 그런데 그 꿈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정말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다가 아마메이라고 하는 도구를 만났고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 낯설고 저의 일 같지 않아서 우왕좌왕하고 이제 나아갔는데 이 시스템 안에서 스폰서님들께서 길라잡이를 너무 잘해주셨고 긍정적으로 저의 생각을 바꾸게 되고 사업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정말 꿈같던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나아갈 길이 너무나 많은 줄 압니다. 이제 할 만한 왔고요. 정말 보소핀으로 나아가는데 더 시스템에 몸이 한 몸이 되어서
스폰서님들과 정말 잘 해내는 사업가 되겠습니다. CGV 화이팅! 아, 네, 반갑습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 유선미입니다. 저는 아메일을 하기 전에는 집에서 가외를 하면서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였고요. 아메일은 남편의 권유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게 알려주신 스폰서님이 아메이는 2년에서 5년 플랜인데 시스템대로 하면 매월 2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평생 나오는 인쇄 수입을 만드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미팅을 참석하면서 나도 할 수 있을까 해서 나도 하고 싶고 되고 싶어로 바뀐 것 같습니다. 파운더스 PT는 제가 증명을 할 수 있는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 방향을 잡아 주신 김종규 사장님 계셔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으면 모든 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큰 또 파트너 사장님들께 책임감을 느낍니다. A65 반드시 다이아몬드 성취하겠습니다. 고 다이아몬드 신김비 화이팅! 네, 멋진 스피치 감사합니다. 무대 위에 올라오신 모든 리더님께 다시 한번 큰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차렷 인사. 네, 왼쪽으로. 네, 성취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사파이어 분들을 만나 뵙는 시간입니다. 네, 김종규 리더님, 업라인 다이아몬드 사장님, 정책위원 분들 뿐만 아니라 상위 스폰서 사장님께서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 위로 올라오실 때 큰 박수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의 권오균 사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영광스러운 하이파이브 퍼레이드 순간입니다. 네. 네, 꽃다발. 정원 지사님께서 핀을 수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우은아 사장님께서 꽃다발을 수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 이쪽.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뉴 사파이어 최미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제가 잠깐. 네,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니까. 왜냐면 지금 제가 써온 종이가 있어가지고 혹시 까먹을까봐. 네, 제가 또 이렇게. 네, 마이크. 네, 네, 마스크. 네, 벗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뉴사파이어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최미영입니다.
네, 이 곳이 너무 되게 밝네요. 그래서 너무 좋고요. 저는 사업의 사자도 모르고 주부 마인드가 뭔지 사업가 마인드가 뭔지도 모르는 어떤 경단녀로서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제가 너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필요할 때 감사하게도 은하 이영일 사장님께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경단녀로 살고 있던 제가 아메의 가치 철학을 너무나도 잘 담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싱킹빅 그룹을 만나게 되면서 제가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이 너무 크고요. 그리고 제가 사파이어를 도전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나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어떤 큰 울타리 속에 내가 잘 담겨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두려움은 느낄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만 가면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사함 그리고 저한테 베풀어 주셨던 사랑, 은혜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다 기억을 하면서 제가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를 도전했다고 느꼈고요. 제가 늘 제가 좀 까먹었습니다. 잠깐만요. 네. 왜냐면 너무나도 얘기를 잘 담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받은 은혜 제가 싱킹빅 그룹이 또 제가 잘 될 수 있는 곳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스폰서 사장님을 따라서 너무나도 그 위치 에너지를 잘 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님들과 어떤 그 하나가 돼서 네 파트너 사람들과 이 싱킹빅 그룹의 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성장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고마움, 사랑 이렇게 베풀어 주신 거 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장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요 회계년도 에메랄드 도전하고요. 다음 회계년도 A65에 다이아몬드로 입성하는 저 되겠습니다. 싱킹빅 화이팅! 네,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차렷 인사. 네, 왼쪽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다시 한번 사파이어를 달성하신 리더님께 큰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바로 파운더스 사파이어를 달성하신 분들을 만나뵙는 시간입니다. 네, 다시 한번 김종규엔 정은지 사장님, 업라인 다이아몬드 사장님들, 정책위원회 사장님들, 그리고 상위 스폰서 사장님 무대 위로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함성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운더스 사파이어 위세훈엔 김유영 사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함성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김종규 정은 지사님께서 핀을 수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꽃다발을 수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수 조근순 사장님께서 꽃다발을 수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의 소중한 스피치 네, 조금만 자리 이동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네, 광명에 사업하는 김유영 위세훈입니다. 네, 저희는 현재 광명에서 영어학원 운영하면서 이 사업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 스폰서님은 방금 꽃다발을 주신 정말 너무 감사한 박권수 조금순 수석 다이아몬드 사장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물론 시간은 걸렸습니다. 중간에 물론 다른 어려운 건 없었지만 내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빅드림 시스템, 싱킹빅 시스템 안에 있으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배우고 변화하고 도전했습니다. 지질이 안 되는 구간이 있었지만 그 구간에도 미팅은 꼭 있어야 한다는 무섭게 질타하시는 우리 조금순 스폰서님 덕분에 미팅은 꼭 지켰고요. 그 미팅에서 배운 그 힘으로 견뎠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년, 19년 파운더스 플래티늄 하고요. 올 회계년도 사파이어 파운더스 사파이어 했습니다. 제가 도전했고 목표를 세웠고
목표가 없는 사업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제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알았습니다. 스폰서가 도전하지 않으면 절대 파트너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 배웠고요. 저도 처음에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도전한 거는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스폰서님이 수석 다이아몬드를 도전하셨고 해내야만 했고 해내야 하면서 제 그룹도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태 해온 것처럼 또 다시 변화하고 또 다시 도전합니다. A65의 다이아몬드 자격으로 크루즈를 탑승하겠습니다. 고 다이아몬드 화이팅! 네, 저희 부부는 영어학원을 오랫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사실 젊은 청년 시절부터 외국어에 대한 언어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야망을 품고 영어 교육을 전공한 아내와 함께 학원을 크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동네에서 운영을 하다가 대형 어학원 시장으로 이렇게 뛰어들다 보니까 그 시장은 자본의 싸움이었습니다. 기술보다는 자본, 그리고 또 자본 플러스 그 시장의 환경, 이런 환경들은 늘 저희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업다운이 너무 심했고요. 어느 순간 정말 대형 어학원이 또 옆에 자리 잡고 어떤 이런 생활 속에서 결코 정말 좋은 이 사업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글로벌 시장에 굉장히 우리 국민들의, 우리 아이들의, 학생들의 수준을 높여주는 또 어학과 어떤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을 높여주는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업들은 모두 시장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변수가 많다는 것, 어떤 것도 나의 안정을 가져올 수 없고 또 노후 행복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걸 사실 살아가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는 좀 더 복된 삶을 살고 싶다, 좀 더 안정된 삶을 살고 싶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업시켜야 되겠는데 그런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정말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50대가 될 때 제 사무실에 있는 책상을 없앴습니다. 먼저 제가 서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각오를 하고 정말 뭔가를 찾고 있었을 때 자본을 들이지 않는 어떤 사업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30년 만에 만난 중학교 친구인 EDC 박건수 조금순 사장님으로부터 이 사업을 정말 소중하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듣는 순간 아, 이런 사업도 있구나. 그런데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걸 잃게 될 수도 있겠다. 내가 성공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 뭔가를 큰 걸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걸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을 잃게 되겠구나. 많은 친구들도 잃게 될 것이고 이런 순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과감히 도전했습니다. 그래, 그게 결국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내가 성공한 거야. 성공해서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이런 생각들 하고 또 제 가족과 또 주변 모든 분들에게 유세훈만의 유세훈다운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게 이 사업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저는 확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 되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영어학원 사업은 내가 열심히 뛴 만큼 또 이렇게 굉장히 업되기도 하고 다운되기도 했지만 이 사업은 그렇게 절로 될 줄 알았어요. 처음에 열심히 하면.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본에 충실하고 탱커에 충실하고 이 시스템대로 또 스폰서님 가르치는 대로, 저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스폰서님이 굳이 필요할까, 내가 사업을 많이 해봤는데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스폰서님의 정말 말씀에 잘 따르고 100% 미팅과 시스템에 조인됐을 때 이 사업이 성장한다는 것, 즉 그게 기본이었던 걸 알게 됐습니다. 기본을 충실히 했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어떤 경우도 미팅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수업을 하다가도 수업을 종료시키고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미리 오늘 미팅이 있다라고 하면 수업이 겹치면 그 수업을 다른 수업으로 아이들한테 피해가지 않게 대체할 정도로 저희들은 열정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년 전, 5년 전에 함께 사업을 하다 그만뒀던 그런 친구들이 지금은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최근에 예를 하나 들면 정말 남편을 변호사 만들고 또 딸을 의사 만드는 친구 한 명 있는데 사업을 같이 시작했다가 힘들다고 중단했었습니다. 그 친구는 굉장히 부동산도 많이 소유하고 주식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친구, 나 아메리 사업 다시 시작할 거야. 왜? 왜 아메리 사업을 시작하는데? 물었더니 그 사업들은 정신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어. 그런데 아메리 사업은 굉장히 건강하고 매번 내가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어. 그래서 아메리 사업으로 나는 돈을 떠나서 다시 회복, 벗기할 거야. 다시
후원이 시작됐습니다. 같이 또 함께했던 미용실 원장님은 저희들의 꾸준함을 지켜봤습니다. 많은 세월을 시간을 걸쳐서 지켜봤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부부는 처음 봤다라고 다시 나도 사업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조인됐습니다. 제가 사업이 안 됐을 때 40대 이후하고 즉 나이가 40이라고 저는 규정을 지었지만은 마음속으로는 그래 정신연령이 40대 미만인 그런 분들하고 후원을 하고 싶었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40이 넘으면 저는 후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2년의 결과 젊은 역동성 있는 저희 파트너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파트너들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나이를 떠나서 정말 젊은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역동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이런 분들과 함께해서 이 사업의 본질인 정말 소비자 많이 만들고 사업자 후원해서 정말 2022 해계년도에 에메랄드와 다이아몬드를 동시에 도전합니다. 반드시 성취할 겁니다. 고! 다이아몬드! 시킹비 화이팅! 화이팅! 네,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이 소중한 순간을 사진으로 안 남기면 아쉽겠죠? 사진 촬영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하트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너무나 행복한 시간입니다. 네, 선택과 집중의 아메이 성취하신 두 분의 스피치 잘 들어봤습니다. 모두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멋진 스피치였습니다. 다시 한번 파운더스 사파이어 성취하신 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파운더스 사파이어 사장님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명하기에 앞서서 네 김종규 사장님과 정은지 사장님 그리고 네 다시 한번 모든 리더 사장님들을 다시 한번 무대위로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올라오실 때 축하의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파운더스 사파이어 이용익 앤 김희정 사장님 무대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네.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멋지게 하이파이브를 하고 계십니다. 네, 띵 성취. 네. 다시 한번 띵 인정식을 김종규, 정은지 사장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혜련, 이호연 사장님께서 꽃다발을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소중한 스피치 들었기 전에 먼저 사장님들 대장하시겠습니다. 네, 파트너분들께서 준비해 오신 게 있네요.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스피치가 더욱더 기대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스피치 한번 준비되신 스피치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양주에 살고 있는 김희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저는 이 사업을 제품으로 전해봤고요. 제품을 좋아하는 소비자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직장 생활을 했었고 대기업에 지금 대한통운이라는 CJ 택배 회사에서 기획실에서 이 제품을 또 소개를 받은 적이 있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아메이 제품을 쓰면서 또 사업도 전달을 받았지만 이 사업이 아무나 성공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의 생각으로는 성공이 쉽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으로 제품만 쓰는 소비자로 남아있다가 제가 결혼하면서 저희 둘째 아이가 아토피가 있으면서 좋은 제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엄마가 소개시켜준 제품은 아메이 제품이었는데요. 제가 과거에 알고 있던 그 아메이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품은 좋았지만
성공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 아메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아메이 사업을 한 번 더 알아볼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품으로 다시 이 사업을 전달받게 되었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말 자신감은 없었습니다. 이 사업이 저에게는 기회이긴 했지만 붙잡고만 있었던 사업이었고 이 기회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기회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3개월이면 끝난다고 했고 3개월이 끝나자 지나지 않고 또 끝나지 않고 1년이 되고 지금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끝날 거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아메이 사업 안에서 미팅과 부족하지만 그 행동을 채워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또 새로운 기회를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기회를 잡았던 것 같고요. 그 기회 안에서 또 본사에서 브론즈라는 보너스를 이 파트너분들과 함께 또 팀워크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본사에서 지원이 있었고요. 그런 지원 안에서 목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프라인에서 으쌰으쌰하고 에너지를 같이 받았어야 어쩌면 더 큰 에너지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어쩌면 이 온라인으로 시작되면서 학습에 집중을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집중을 통해서 파트너 사장님들과 회계년을 시작했고 어느덧 지난 9월 이쯤에 무언가를 시작하겠다고 파트너 사장님들과 결정을 했고요. 물론 부족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파트너 사장님들과 더 끈끈한 정도 생겼고요. 또 이 결과를 어쩌면 이 결과가 스폰서님과 이 정말 대단한 시스템, 완벽한 시스템이 제가 그 기회를 잡고자 했기 때문에 더욱이 더 큰 에너지를 함께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겠지만 이 아메이 사업은 항상 기회를 주잖아요. 그렇지만 그 기회를 잡는 것은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더더욱이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쩌면 팀에서 에너지와 열정과 이 모든 것들을 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저는 정말 맛있는 반찬처럼 먹고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모든 것들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회계년도도 더더욱이 이 브론즈를 본사에서는 앞으로 더욱이 진행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 기회를 잡고 끝까지 파트너 사장님들의 성장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은 드는데 파운더스라는 그 핀을 너무나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퍼센트뿐만이 아니라 파운더스 PT, 파운더스 에메랄드, 지금 크루즈 여행을 모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 파운더스라는 핀은 정말 생각만 해도 안정을 주는 그런 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파트너 사장님들의 성장을 도와서 브론즈, 모든 분들이 브론즈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이 무대에 오늘 수석 다이아몬드로 우리 스폰서님께서 함께 이 자리에 무대에 서는 영광을 얻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계년도 에메랄드와 다이아몬드 도전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너무나 멋진 스피치 감사합니다. 뒤에 두 분의 파트너분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그러면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좌측으로 네.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파운더스 사파이어를 성취하신 이용희, 김희정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모두 큰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